아재가 먹어본 편의점 음식 더블치즈 미니케이크. 편의점 음식 어디까지 먹었어? 요즘 편의점 음식 장난 아니야. 삼립빵 하면 그냥 뭐 그런 싸구려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빵만 있다고 생각하잖아. 사실 맛은 조금. 근데 이번에 냉장 보관되는 케이크를 선보였어. 제과점이나 커피숍에서 볼 수 있는 미니케이크인데 쪼전, 뒤에는 포크와 초가 들어있어. 와, 초가. 초 보이지? 아, 대단해. 앞으로 친구와 술을 먹다가 새벽 1시가 넘었어. 근데 친구가 12시가 넘었으니 오늘이 생일이래. 그럼 지금까지는 편의점 가서 초코파이 몇 개 사서 초도 없이 노래만 불렀다면 뭐 이게 뭐 레트로 감성도 아니고 이제부터는 편의점에 가서 당당하게 케이크를 사. 진짜로 하는 거지. 아, 근데 다만 50살 넘은 분들은 안 돼. 초가 5개야. 아, 젠장. 크기는 가로 세로 1000원짜리 지폐와 비슷해. 대충 진짜에 가지. 가격은 4,500원이야. 진짜 유명 제과점이나 커피숍에 파는 미니 케이크랑 크기와 가격이 모두 비슷해. 짜잔, 띠도 있어. 케이크에 있는 건 다 있어. 다만 장식인 파파이스가 플라스틱이라 못 먹어. 설탕 아니다. 위에 생크림은 아주 요건 모양을 냈어. 생일 축하도 할 만하게. 그럼 띠를 벗기고 한번 먹어볼게. 칼은 없어서 편의점에 비치된 칼로 잘라봤어. 짜잔! 크림이 생각보다 푹신하게 듬뿍 발라져 있어. 아끼지 않고 잘 발라져 있어. 먹음직스럽게. 근데 이름이 더블치즈 미니케이크인데 크림을 너무 많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. 나만 그런가? 마지막으로 맛은 치즈 맛보다는 버터 맛이 더 나는 것 같고 아주 약하게 치즈 향은 나. 흔히 치즈 케이크 하면 제과점이나 커피숍 말고 마트에서 사는 치즈 케이크로 필라델피아 치즈 케이크 있잖아. 여러 종류도 있고 이것보다는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맛이 떨어져. 물론 가격은 필라델피아가 거의 2만원대 하니까 가격 대비로 치면 절대로 나쁘지 않은 케이크야. 제과점에서 5천원대 팔고 있는 미니 케이크와 비교하면 충분히 먹을만해. 제일 중요한 건 생일 기분도 왕창 낼 수 있다는 거야. 어느 날 집에 와인이 좀 남아있어. 아니면 화이트 맥주가 먹고 싶어. 그것도 아니면 막걸리가 있는데 안주가 좀 색다른 게 필요해. 그럼 한번 사서 먹어봐. 혼자 먹어도 분위기는 날 거야. 아재가 편의점 어디까지 먹어봤니에서 오늘 먹어본 음식은 더블치즈 미니케이크였어.